잠없는 인간 인증서를 받은 정수면입니다. 전 태어나서 졸려서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잠? 그거 다 사치예요. 제 특기는 밤샘 작업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 눈에 뭐가 좀 들어가서 좀 빼느라. 어디까지 했죠? 아, 그 최고 인증 기록이 있으시다고. 아, 예, 예. 제가 72시간 깨어있기로 인증을 받았어요. 아, 근데 도대체 그런 데에는 어디에 있어요? 보여줄 수 있으세요? 보셨죠? 네? 평상시에 과제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 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 작업실입니다. 오, 어? 근데 이거 카페인... 아, 이거 이제 먹으면 꼭 치우라니까 또. 야, 이거 버린다! 이제 오늘 밤샘 작업하던 과제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벌써 12시인데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과제를 하면 꿈을 이룬다. 네?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아, 지금 새벽 2시 한 52시간째인데 이 정도면 뭐 거뜬하죠 뭐. 아, 감독님 많이 피곤해하시네. 제가 커피 좀 사다 드릴게요. 역시 팀플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수작업이 많아서 밤샘을 하는 주로 헬퍼 역할을 자주 합니다. 보통 잠이 잘 안 오는 편이고요. 이 늦은 시간이 돼야지 집중이 잘 돼서 주로 자르기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수면아! 뭐? 수면 중이니? 아니 뭐 건축학도라면 뭐 30도 칼에 찔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이게 혈도 열어줘서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자, 이렇게 잘 잘라 딴 거 보시죠. 영감이 떠오르진 않아서 작업이 잘 안 되네요. 이럴 땐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저기요, 저기요. 야, 잠을 안 자긴 네가 무슨? 야, 집 가자. 너 알아? 어? 나가. 중간고사 무섭네요. 대학생 여러분, 힘내세요.